여러분은 신약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신약, 구약, 신약,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죠. 그리고 신약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언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신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과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무엇일까? 새 언약 사역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새 언약에 근거한 사역을 하겠죠. 오늘 고난주간을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 성찬식을 만들어 주시는 배경이 마태복음 26장 1절, 2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다섯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의 선교 파송, 13장의 비유 모음, 18장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그리고 24장, 25장은 종말론입니다. 자, 오늘 26장이니까 종말론, 24장에서 26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비유를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그 끝부분에 표지판처럼 중요한 가르침 다섯 개의 마무리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말라는 의도적인 사인이죠. 그래서 다섯 개의 가르침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로 삼은 백성들,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 핵심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다섯 개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내용 다섯 개를 다 마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섯 개의 가르침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다섯 개의 가르침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뉘앙스의 아우라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써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가르침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이후에 이틀 후에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가르침 5장, 7장의 산상수훈만 생각하더라도
그 말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확인을 몇 번 했죠. 옛 언약의 말씀,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시고 피로 맺은 옛 언약을 가지고 시도했던 이스라엘 전 역사가 처절하게 실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율법을 아무리 가지고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보다 더 깊은 차원이거든요. 동기까지를 헤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준을 들이댔으니 누가 그 가르침, 그것도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어떤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죠. 그리고 언약을 맺었을 때는 언약적 저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 백성이 옛 언약 열두 지파와 다른 열두 제자들이 다른 것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바로 이 다섯 개의 가르침을 지킬 수 없지만 이틀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낸다는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가르침을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시고 그 지키지 못한 언약적 저주를 홀로 다 치러내신 그 살과 피를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다섯 개의 가르침을 그 언약의 힘에 의해서 지켜가면서 소금과 빛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역사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계속 반복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 예식의 창조의 과정이 성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만찬의 의미는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자, 유월절 잔치 때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주님은 이틀 후에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예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최후의 만찬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이 유월절 양이 죽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요, 가장 중요한 메인 식사 메뉴가 유월절 양의 고기예요. 불에 구운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쓴나물이 있어야 되고요. 무교병이 있어야 됩니다. 또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보통 유월절 만찬은 하는 일정보다 하루를 앞당기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 것보다 일찍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는요, 유월절 양 고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잡거든요. 그러면 유월절 양 고기는 어딨지요? 주님 자신이 그 고기인 것입니다. 지금 특별한 예식을,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 유월절 양이라는 고기가 없는 그 수천 수만의 양들이 죽어서
그 유월절을 기념했던 그 모든 양들이 가진 의미의 진짜가 자신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라 하시는 의미는 1500년 역사 전체를 성취하는 아주 깊고 무게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의미심장한 정도가 아니라 구속사의 전체 획을 긋는 그런 지금 예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는 주님이 직접 그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예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26절을 보면 마태복음에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무게 병떡이 있는데 이제 주님은 그 떡을 가지고 했던 유월절 식사와는 전혀 다른 컨셉의 새로운 예식을 창조하고 계셔요. 그 떡을 가지고 주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예식을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평범하던 것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만유를 갱신하시고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가는 이 중요한 전환점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고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 순간은 참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전생애를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겨나가는 것은 그 십자가 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가 절정으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은 당신의 전생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의로움을, 그 온전한 섬김을, 당신 자신 전체를, 그 생애를 통째로, 그리고 십자가의 절정의 의미를 담아서 주시는 이것을 먹으라. 우리가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완벽한 영원한 의, 산상수훈의 그 모든 아버지의 뜻에 시퍼렇게 날선 기준 전체를 다 커버하고 완성해내신 그 주님의 의로움을 계속 상기할 때 우리 속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당당함과 자유함이, 의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꿀릴 게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선비들은 꿋꿋하잖아요. 의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여줄 때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이 주님의 살을 받아먹는 이 새언약 양식을 먹은 사람들만 그 힘에 힘입어서 산상수훈도 또 다섯 가지의 이 가르침, 종말에 깨어서 달란트 비우가 말했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을 예비하는 그런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고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전체를 우리가 다 삼켜버려야 되는, 정말 너무너무나 우리 귀한 걸 요즘에 하고 있죠. 복음서 읽기를, 또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사를, 내 몸을 주시고 당신의 몸을 주시고 받아먹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그저 지나가면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메인 동사는 떼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떼어, 나머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주시며, 이거 다 분사합니다. 분사, 도와주는, 보조 하는 행위들입니다. 메인은 떼어입니다. 떼어라고 하는 단어는 찢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찢겨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그 당신의 상해를 주셨다는 데 강조가 있습니다. 이제 또 잔을 가지사, 이것도 유월절 식사에는 보통 잔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서 거룩한 예식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영원전부터의 그 경륜이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을 통과하시고, 이제 이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하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태복음에 죄사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1장 21절에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1장 족보 전체가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끝나버린 처절한 슬픔의 역사, 그 역사 전체의 문제의 근원은 죄였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 일을 하실 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바벨론 포로가 수천억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신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한데, 그 통치의 극치가 십자가예요.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시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는 그 어떤 것보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자, 여러분, 그런데 언약의 피, 이것은 새 언약, 마태복음에는 이걸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죄사함을 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에도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요, 시내산에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어요. 바로 그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필요를 통절하게 깨닫고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의 와해와 그 패배와 그 모든 절망을 눈물로 애통해하던 선지자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그의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어떤 말씀처럼 새 언약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새 언약이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때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가슴에 절절한 소망이에요. 창세전부터 새 언약을 통해서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
열두 지파 옛 이스라엘과 그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열 가지 재앙 중에서도 절정이 열 번째 유월절 양의 장자 재앙이죠. 자, 그 하나 기억하고 가십시다. 이 흠 없는 양, 흠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월절 양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노아 외에는 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 외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자,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이에요. 뭐가 들어오십니까? 흠이 없는 이라는 표현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 흠이 없는 유월절 양이 그 실체로 예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맺은 언약, 새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흠이 없다는 것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타락한 인류 전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죽어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흠없는 재물이 꿈꾸고 있는 것은 한 아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 창세전부터 그 흠없는 아들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자, 흠없는 양을 잡고 그 피가 가치가 있습니다. 흠없이 흘린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신원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르고 들어가서 그 양 고기를 먹습니다. 완전히 그 죽음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살아나왔습니다.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그 옛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 정상에 구름으로 가리시고 지성소를 가리시잖아요. 거기에 불같이 임하셔서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어요. 아무도 그 지성소와 같은 영역에 들어가면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완전하게 정결해서 들어가잖아요. 모세 한 명만 그 정상에 구름을 뚫고 들어갑니다. 모세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 산 허리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 장로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일 하단에는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 전체가 성막 구조입니다. 지성소, 성소, 뜰, 뜰의 제단이 있죠. 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 이 구조를 성막으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그 언약을 맺을 때 이제 그 제단을 만들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열두 돌을 세우고 소를 잡았습니다. 열두 마리에 또 번제 화목제니까 24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을 뿌린 거죠. 완전 피 범벅이 되죠, 제단이. 그리고 이제 그 피의 반을 양푼에 담은 것을 뿌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반은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양푼에 담은 게 남아있죠. 그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피가 소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언약서를 이제 순서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는 육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돌판으로 새겨주셨죠. 그건 이후의 일이고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육성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육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 중간에 대신 말씀을 듣고 전해주시오.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세가 다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것을 기록을 한 언약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자, 그 분위기상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임재의식 속에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다 지키겠습니다. 그때만큼이야 진심으로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백성에게 뿌렸다고 할 때 그 많은 백성이 어떻게 뿌리겠어요? 실제는 백성들의 대표에게 뿌린 겁니다. 75명 아론과 그 네 아들 그리고 70명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대표로 뿌린 겁니다. 성만찬에서도 열두 제자가 제자들인 우리들 전체를 대표해서 그 잔과 그 피에 동참하잖아요. 떡과. 이제 이 대표로 그들에게 피를 뿌리는데 그 많은 소의 피를 뿌리는데 75명이 완전히 피범벅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채로 이제 이 상태의 의미를 선언을 했습니다.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오늘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옛 언약을 세울 때 바로 이 피를 뿌리면서 세웠기 때문에 그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도 피를 뿌리며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를 뿌리며 그 언약 조항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고 피를 뿌렸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언약에는요, 언약 조항을 지킬 때에는 복이 있지만 언약적 저주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바로 그 지키지 못한 언약적 저주가 실행된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지키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성막으로 이 시내산 체험을 성막으로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매일 절기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육성으로 선포한 십계명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돌판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정말 언약의 복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야 언약을 지킬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는 방법은요, 밖에서 기록된
언약 말씀, 돌판에 있는 말씀, 언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주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 그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지기까지 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합니다. 게을러서 안 하고요. 잊어버리고요. 언제나 경고하잖아요. 잊을까 두렵도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 말씀을 초점을 두지 않고 이것이 에덴에서 가운데 있었던 언약법인데 이스라엘 진 가운데 지성소에 두면서도 초점을 두지 않고 그저 우상들 기웃거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기웃거리면서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 지키고자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죄성들이 아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하고 교묘하게 각색해서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또 받아들여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만큼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언약의 법을 계속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서 하나님 원하신 만큼 지켜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본판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키지 못한 죄가 덕지덕지 산더미같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로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치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죄를 씻어주어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주님이 홀로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의 깊이까지 다 이루어내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들여와서 마음판에 새겨서 내 마음 동기화하고 할 만큼으로 지켜야 되는 그것이 불가능한 인간들의 죄의 본바닥에 죄를 씻어주시고 그 법을 아예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먼저 도달하시고 그 도달한 공로를 아예 우리 마음에다가 그대로 심어주셔서 새 언약의 특징은 뭔고 하면 다시 예레미야 31장에 돌아오면은 32절에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그 방식은 밖에 있는 율법을 들여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는 그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이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밖에 두고 돌판에 두고 기록된 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새겨 마음판에 새기라 이 방식이 아니라 나의 법을 내가 그들의 속에 새겨주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누가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내 마음판에 새기까지 계속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거듭나게 하실 때 마음판에 처음부터 마치 다 이루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확신을 갖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이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버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웃거리게 되고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확신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 36장은 보태어서 새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영이 내주하셔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성령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다섯 가지의 마태복음의 가르침들, 새 언약 백성이 행할 것들을 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지 못하면 누구도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영광입니다. 오직 감사고요.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흔들려고 박살을 세계적인 학자네 하는 사람들이 갑죽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죽는 것인 걸 그렇게 오랫동안 검증을 해도 또 잔재주를 부릴 때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언약법을 마치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것을 통째로 받아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끊을 수 없는 새 언약으로 아빠 아버지라 너무너무나 친밀한 삼위일체의 그 복이 통째로 이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 주시는, 새 언약을 통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있거든요. 아들의 영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빠가 내 아빠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무슨 학위 따야,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세계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문제는 죄였는데, 죄 자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새 언약을 맺어주시려고 그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전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섯 개의 가르침을 산상수훈도 주셨고 다 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머리싸움하고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좌우편에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가룟유다도 주님을 팔고 이런 제자들입니다. 절대 자기들 스스로 옛 언약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 앞에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길밖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러한 새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기념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우리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예식인지 몰라요. 주님의 살을,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실 때
영원히 보증된 구원의 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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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피를 마실 때마다 확신과 확신과 이런 영원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자신을 확인하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체성이 강건해지는 체험들이 새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복이고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